내 창문형 포카 어디 갔어? 피아노 학원에 두고 왔나? 어떡해? 와, 이거 봐! 아이브 포카! 내가 진짜 갖고 싶었는데 엄마한테 제발 줄라는데 진짜 안 사주셨었거든?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었단 말이야. 좀 똑같지 않아? 짜잔! 근데 이번에 시험 공부 조금 했는데 원래 수학이 72점이었거든? 근데 79점까지 오른 거야. 좀 있으면 80점이라고 좀 더 열심히 해보라고 하시면서 이 앨범 사주셨어. 키키키키오 위키! 사실 찍었는데 맞았어. 근데 포카가 둘 다 장원영이 나왔지 뭐야? 짜자잔! 장원영 포카. 그 다음에 이 하트 포카는 쪼쪼존! 장원영 포카. 너무 신나! 키키키키오 위키! 야, 오비키! 박세인? 어, 어머하냐? 너 아이브 포카 있냐? 어, 이번에 시험 잘 봐서 엄마가 앨범 사주셨어. 어, 몇 점 받았는데? 수학 79점. 공부를 했는데도 79점 나오냐? 나 같으면 90점은 그냥 나오겠다. 와, 공부 잘한다 고 또 잘난 척하네. 아, 나도 이거 나왔었었는데. 하, 근데 내가 피아노 학원 갔다 왔거든? 가져갔었는데 거기서 없어졌는지 없었어. 그래서 계속 찾았는데 또 없었어. 하, 잃어버려? 그 비싼 거를? 어떡해? 어딘가엔 있지 않을까? 피아노 선생님께 여쭈어 봤어? 어, 전화해서 여쭈어 봤는데 없다고 하시고 다음날 찾아봤는데도 또 없었어. 하, 누가 가져갔나 봐. 어떡해, 불쌍하다. 그래서 말인데 내가 이것 좀 빌려갈게. 뭐? 빌려간다고? 대신 이거 줄게. 이거. 어? 이거는 비공포잖아. 비공포지. 아니야, 이거 공식 포카야. 공식 포카 너 몰라? 아이브 1-1탄 앨범 때 나왔던 건데. 1-1탄? 그런 게 있어? 그래, 그런 거야. 빨리 바꿔줘, 바꿔줘. 내가 이틀 뒤에 줄게. 이것도 찐이야. 진짜라고? 그래, 어서 줘봐. 이틀 뒤에 줄 거지? 응, 줄게 줄게. 그래, 공식 포카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좀 갖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지. 그럼 교환이다. 그래 그래, 교환 교환. 그럼 승인하시겠습니까? 어, 승인. 승인 승인. 고마워 고마워. 사실 저거 비공부시지? 공식 포카 아니지? 1-1탄. 박세인, 이틀 지났는데 왜 포카 안 주냐 진짜. 오늘 학교에선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어, 박세인아, 박세인! 너 왜 내 포카 안 줘? 화장실이 급하네. 박세인, 박세인! 야야야, 오비키, 나는 찐 포카 33장 있는데 너무 적어서 속상해 뿍. 33장이나 있다고? 와, 대단하다. 얼마나 산 거야? 앨범에 한 40만원 정도 썼는데. 40만원? 어딨는데 어딨는데? 보여줘봐 보여줘봐. 다 잃어버렸다 뿍. 뭐야, 거짓말 아니야? 수영장 가서 잃어버리고 태권도 가서 사라지고. 와, 넌 그 비싼 거를 아무데나 막 부냐? 또 사면 되지. 아빠가 다 사주시는데 뭘. 헷. 어? 너도 포카 있네? 응, 이거 아이브 앨범 1-1 공식 포카. 뭐라고? 그런 게 있어? 이건 공식 포카 아니고 그런 거 없고 이건 비공구시다 뿌. 뭐? 응, 비공이다 비공. 뭐라고? 박세인이 1-1이라고 했는데. 그럼 넌 속은 거고 넌 바보고 뿌. 아, 당했어. 계속 안 줘 계속. 나 해야 앨범 하트 포카 보고 싶은데. 아, 진짜 어이없네. 박세인 왜 그러냐? 자기 거 잃어버렸다고 내 거 가져간 거야. 아, 진짜. 와, 박세인 그랬단 말이지? 아, 진짜. 근데 여기 아이브 포카 많은데 이건 뭐야? 아, 이건 문구시야.
내가 용돈 생길 때마다 문방구 가서 샀어. 오, 문구? 어, 문방구 굿즈. 이게 1,000원인데 똑같은 사진 10개나 들어있어. 엄청나게 가성비는 좋지. 아, 그렇구나. 근데 장은영 영어 이름이 비키다? 내 이름이랑 똑같아. 그래서 완전 럭키 비키잖아. 어, 알아. 그래서 럭키 비키라는 말이 생겼다지? 어. 그러면 박세인이 갖고 간 카드가 공식 포카고, 오비키 너랑 바꾼 카드가 비공굿이고, 이건 문굿이라는 거지? 응! 하... 복잡하네. 그러면 오비키, 이 문굿 똑같은 포카가 10개나 들어있으니까 나 하나만 주라. 그래, 줄 수 있지. 하나쯤은 가져라. 근데 너 장원영 좋아해? 아니, 나는 비키 좋아해. 뭐야? 야, 장원영 영어 이름이 비키라며. 아, 뭐야, 장원영 좋아하네. 나는 태권도 학원 간다. 그래, 잘 가라. 이거 봐봐, 나 장원영 포카 나왔다. 공식 포카라고, 하트 포카. 부럽지? 그러면 한번 구경하고 가던지. 어이, 박세인. 어, 남반장. 너 이번에도 전교 1등 했더라. 나는 당연히 천하무조 박세인, 전교 1등 박세인이니까 평균 99점 받아서 전교 1등 했지. 대단하다, 대단해. 다 100점 맞고 어디서 하나 나갔냐? 영어에서 하나 틀렸냐? 어, 어떻게 알았지? 영어에서 한 문제 틀리고 나머지 다 올백. 너 영어 어려워하잖아. 그래서 스텔라 싫어하잖아, 영어 잘하니까. 뭐라고? 박세인, 너 진짜 이럴래? 왜 안 줘? 헉, 스텔라 여기서 마주치다니. 헉, 정말 어이없다. 정말 어이없다가 아니라 정말 어이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발음이 왜 그래? 너 내 한국 발음 가지고 뭐라 하지 마. 발음이 이상하니까 이상하다고 하지. 정말 어이없다 아까 뭐냐. 이상해 이상해. 그런 거 아니거든. 스텔라는 한국말을 못하니까 싫어하는 거지. 어휘력이 떨어지잖아. 스텔라가 한국말을 왜 못해? 어떨 땐냐? 나보다 더 잘하던데? 쉬쉬, 조용히 해. 나 영어 열등감 있는 거 비밀이야, 비밀. 근데 남반장, 너는 청교 몇 등 했냐? 나? 나는 이번에 6등인가 7등인가 기억이 잘 안 나네. 어디서 그렇게 많이 틀렸냐? 아, 음악. 이론 공부 하나도 안 했어. 관심이 없어가지고. 거기서 다 나갔어. 그래? 남반장, 한 과목을 통으로 공부 안 했는데 전교 6등이라니? 저런 애들이 제일 무섭다고. 남반장이 한번 관심 갖고 공부하면 바로 따라잡혀. 내가 밀려나는 건 시간 문제야. 안 돼! 그래, 쉬엄쉬엄해. 왜냐고? 인생의 공부가 전부는 아니잖아? 그래? 너 손에 들고 있는 거 뭐냐? 어! 이걸로 말할 것 같으면 아이브 해야 공식 굿즈지. 하트 포토카드. 그런데 이번에 내가 럭키비키하게 장원영이 나왔지? 그래? 엄청나네. 난 이거 있는데. 뭐야, 포카네? 너 이거 아냐? 이걸로 말할 것 같으면 공식 굿즈에도 풀지 않는 건데. 공식 굿즈로 풀지도 않는다고? 이거는 희귀 레어템이야. 아예 그 사진 자체를 공개하지도 않아. 사진 자체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아무데도 없는 거지. 그런 걸 어디서 났어? 아, 이거 우리 아빠 친구가 아이브 소속사 이사님이신데 여러 가지 샘플로 찍어보셨다면서 나 하나 주셨어. 근데 나는 이거 뭐 관심도 없고. 야, 관심 없으면 나 이거랑 바꿀래? 바꾼다고? 그래, 이거는 아이브 공식 헤어 앨범이잖아. 어? 이틀만, 이틀만 나 친구들한테 자랑하게. 이틀 뒤에 줄게. 그래, 이틀 뒤에 꼭 줘라.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알겠어, 꼭 줄게. 그거 진짜 구하기 힘든 거다. 그래, 이틀 뒤에 줄게. 이틀 뒤에 주기는 이제부터 이건 내 거다. 박세인, 비공굿 나한테 뺏어가고 공포 가져가고. 전화도 안 받고. 내가 공식 굿즈 얼마나 어렵게 구한 건데 엄마랑 싸우면서. 내 용돈 반 해서 산 건데 나 너무 속상해, 너무 속상해. 야, 오바키. 어, 남벤장. 뭐야? 태권도 학원 간 거 아니었어? 아, 태권도 학원은 다음 수업 들으면 돼. 그 전에 이거 주려고.
뭐야? 하트 포카? 박세인한테서 가져왔어. 이 포카 맞지? 우와! 이건 내 공식 하트 포카? 응. 우와, 난만장! 고마워.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가져왔어? 좀 술을 썼지. 여보세요? 야, 난반장, 너 장난쳐? 어, 이거 문구시잖아. 어? 희귀템은 무슨? 너네 공식 앨범 포카 가져갔잖아. 빨리 안 내놔, 안 내놔. 친구들 거 뺏고 다니지 마. 그리고 그 카드 너 가져라. 어, 너 장난해? 내 거 빨리 줘. 내 거 안 내놔. 똑바로 앉아, 똑바로 주라고. 태호, 아직 정신 못 차리네.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이제 절대 안 바꿔. 난반장 고마워. 덕분에 내 하트 포카 찾았어. 이젠 막 바꿔주지 마. 응? 오키님들도 친구한테 너무 무리한 부탁하지 말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요. 좀 오늘도 신나게 아이브 공식 포카 되찾기 대성공! 난반장 오비키, 둘이서 작당하고 나한테 사기를 쳐? 복수할 거야.